이준, 그리고 이기우 이 세 남자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다녀왔습니다. 세 분이 이렇게 모이시니까 무슨 아이돌 그룹 같기도 하고요. SS501은 저를 가란다요? 어, 왜 비웃으세요? 왜 형들이 없대서. 비웃는 게 아니라요. 아니, 네. 그런 얘기를 또. 뭐 끼워만 주신다면 뭐. 아. 아이돌에 욕심이 있으셨군요? 1년 4개월 정도? 3개월 만에 지금 오랜만에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뭉친 세 남자, 탈옥수로 하수구를 탈출하고 촬영하기 빛까지 맞는 힘든 촬영의 연속이었는데요. 김영준 씨를 위해 두 형님들이 잘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.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. 이런 톱스타분들도 나와주시는 거거든요. 네. 정말 잘 찝어주신 게 네. 기우 씨랑 저랑도 조건이 있어야죠. 다 일하고 있다가 네. 사장님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와갖고 그리고 강정 씨부터 원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.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마음을 참 오픈하기가 힘드네요.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면 형은 좋아. 네, 굉장히 솔직하게 네. 가게에 빚이 좀 있어요.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세 분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같은 소속사라고 하시는데 이 소속사는 얼굴이 못생기면 못 들어가나 봐요. 술을 못 마시면 못 들어가요. 술을 딱 일단 잘 네, 마셔야 되는 술 잘 마셔야 되고요. 키가 일단 좀 커야 되고 네, 또 싱글만 맞습니다 저희는. 아.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사귀면요? 여자친구 생기면요? 아 그럼 나가야 되겠죠. 강퇴 유학금 물어야 될 거예요. 아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좋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. 세 분 농담입니다. 바람직하죠 지금. 바람직하진 않은데. 알겠습니다. 지금 비록 여자친구는 없지만 세 분 모두 인기남이죠. 여자 스텝까지 챙기는 자상한 남자 강지환 씨. 여자 팬들이 유독 따르는 김영준 씨. 여자를 웃게 만드는 이기우 씨까지. 인기남의 서열을 가리는 그런 순서입니다. 이거 하기 전에 본인께서 그래 나 인기남이다 인정하시는 분 순수하게. 네네 인기남 맞습니다 강지환 씨. 나는 여자에게 먼저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. 하나 둘 셋. 아 역시 아, 또 당연한 결과죠. 나는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. 네, 김영준 씨 아니잖아요. 아무래도 좀 친절해지지 않나. 아, 맞는 건가요?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. 그럼 거기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지갑이 열리죠. 이게 바로 이벤트 좀 한다. 하나, 둘, 셋. 아, 네, 이벤트맨이에요, 제가. 그 100일 이벤트 때 제가 촛불을 하나하나에서 100개를 다 이어서 예, 불을 한 3시간 동안 붙인 적이 있습니다. 오. 그래서 와, 그 여자분이 로맨틱하죠? 그 이벤트를 받으시고 반응이 어땠어요? 얼마 안 있어 끝났죠 뭐. 김영준 씨 이런 연기하면 잘 어울릴 건데 이런 캐릭터 궁금해요.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? 이쁘자는 함 속에서의 그 섹시함과 잔인함, 막 터프함 오.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괜찮은데요? 연기를 하면 되게 좀 색다를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. 나온 김에 킬러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. 자 이거 한번 빌려주세요. 자 과연 김영준의 킬러 자, 눈빛은? 하나 둘 셋! 안아주고 싶네요. 네? 네,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면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김영준 씨.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 연기죠? 뮤직비디오 찍고 나오신다고 하니까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? 아, 그럼 노래 좀 들려달라고 들려드렸더니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조금 쉬면 어떠냐고. 그게 영생 씨가 많이 견제를 했어요, 저를. 네, 영생 씨가 sorry, 견제한 sorry, 노래라고 하는데요. Baby, I'm sorry.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. 네, 두 배우가 함께한 뮤직비디오 현장. 세 분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.